이곳은 또 다른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 현장. 어라, 그런데 이번엔 남자도 있다? 저희 2020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는 저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군이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대회이므로 지금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총 4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서 나르샤 부문, 모도리 부문, 송아리 부문, 세종대왕 소원왕후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과 곁에서 내조한 소원왕후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의 우수성과 한국의 아름다움 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귀여운 어린이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참 다양했는데요. 일반 주부로만 있다가 딸의 권유로 대응은 60부터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루한 일상을 좀 탈피하고자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고자서 그래서 이런 출전하게 됐습니다. 참가의 의의를 듣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 끼를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회의 심사 기준은 한복 자태에 어울리는 워킹과 포즈, 눈빛, 맵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육봉이 나르샤라고 보셨죠? 네, 정말 이름 잘 지었습니다. 나르샤 부문의 자기소개 지금 시작합니다. 보시죠. 과연 오늘의 주인공이 될 참가자는 누구일지 저까지 괜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긴장되는데요. 오늘 긴장되는데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떨리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준비한 만큼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수상자 발표 시간. 규모가 큰 만큼 긴 시간 진행된 행사지만 마지막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우선 단아한 한복의 의상의 차림을 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밝은 미소와 건강한 미소를 가진 부문에서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올해 2020 소원왕후 세종대왕의 그 후보자들을 보니까 오늘은 심사가 굉장히 곤란할 정도로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출전하신 것 같아요.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 수상자는 711번 최원찬리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진 수상자는 참가번호 811번 윤소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대망의 진 와우,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분이었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멋있...
오늘 수상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일단 너무 진짜 좀 놀랍고 조금 근데 되게 기분도 좋고 이제 앞으로 좀 진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미소가 아름답다는 상을 받으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미스 로얄 코리아와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새롭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얼굴이 된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제2의 한류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